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영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탁, 권영찬, 영탁, 권영찬. 자, 어제 뽕숭아학당 보니까, 아, 이거 번지점프 저도 한몇번 해봤는데 방송에서 이거 무서운 건데, 이 30대 후반에는 쉽지 않은 건데, 영탁 씨가 도전했습니다. 근데, 영탁 씨의 화두를 보니까요, 요게, 사실은 영남가요제 1회 때 부른 게 비상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제가 얘기하잖아요. 15년 무명. 앨범부터는 13년 무명. 그러면 이제 그 마음속에 한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목표가 정확했던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좀 나르고 싶다. 나도 가수다운 노래를 받고 싶고, 사실은 발라드 냈을 때도 가수였거든요? R&B 했을 때도 가수고, 트로트 1집 냈을 때도 가수였는데, 잘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안 왜 기우제라고 하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어제 하늘을 달리다 이적 노래를 부르는데, 야, 이참 영탁이 깡도 대단하구나. 번지 점프 하면서. 왜냐면은 이 하늘을 달리다 노래는요, 사실은 가수들이 쉽게 도전 못하는 노래입니다. 왜냐면 이적 씨가 워낙 음악성이 뛰어나고, 이 친구 그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가수들 잘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몇 분밖에 이 노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탁이 겁도 없이 그것도 번지점프 위에서,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을 가져도요, 저 번지점프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높이거든요. 더 높아요.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거든요. 저는 27살 때도 저걸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몇번 해봤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와서 하다가 여기 인대도 다쳤어요. 왜냐면 이게 긴장되고 팅 하면서 이게 돼갖고, 한동안 한 2주 동안 고생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영탁 씨가 하늘을 달리다 노래 부르는데, 오, 깡이 아니라 노래를 잘하는구나.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거든요. 왜요? 영탁은 노래 탁! 실력 탁! 인성 탁! 얼굴 탁! 광고 탁! 탁! 타락 탁! 딱딱! 딱 따라락 딱! 죄송합니다. 이 촉삭돼 갖고 이 개그맨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리 상담 심리학 교수라도 막 개그맨 피가 막 여기 막 돌아다닙니다. 자, 근데 영탁 씨가 아무튼 하늘을 달리다 날다라는 거는 참 자신의 인생의 화두인 겁니다. 이제 확실히 날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탁이 그 뽕숭아학당에서 불렀던 비상 잠깐 한번 들어보자고요.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아, 참나. 왜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준비는 분명히 됐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반응이 없어요. 분명히 웃긴 얘기를 했는데, 아, 별로네. 친구들도 아무도 호응 안 하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아마 영탁의 마음도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근데 저는 더 큰 감동인 게 뭐냐면요. 뭐 집안이 좋고 아버지가 교수라서 서울대 가면 뭐 그거 별 흠이 없잖아요. 쟤는 뭐 알아서 간 거고. 근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고, 사실은 엄마 아버지도 힘들거나 또안 계신데 정말 고학해서 공부를 해서 서울대 갔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뭐 그렇다고 뭐 서울대가 다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 얘기상 예를 들자면, 근데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한 발짝씩 정말 올라갔어요. 그게 운때도 있겠죠, 그죠? 올라갔는데 요때 터진 거예요. 요때 미스터 트롯 때 2020년 1, 2, 3월 달에. 그리고 대한민국만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혹시 선생님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 내가 나이 먹어서 영찬 씨 이제는, 아유,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할아버지는 63세에 매번 실패했었어요. 그것도 63세에 200달러인가 남아갔고요. 가게 열돈이 없어갖고 이것만 만들어갖고 OM식으로 몇 군데 이렇게 하다가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된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저는 거기 그 치킨 햄버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영탁이 하늘을 달리다를 얼마나 자기 거로 잘 소화하는지 일단 한번 우리 이적이라는 친구의 어떻게 노래를 부르기에 음악적인 천재라고 하는지 한번 한 소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사 자체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음악성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많은 전문가들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근데 이 노래를 사실은 뭐 오디션 같은 데 있을 적에 몇 명이 부르는데 많이 부르는 노래 잘하는 허각이 대표적으로 불렀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복면가왕에서는 우리 김호중 씨도 불렀고 한번 우리 허각 씨 노래 잠깐 들어보자고요.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그러니까 보통 약간 뭐라고 할까요? 정말 부드러운 감성을 가진 그대 두근거렸지 이거 뭐랄까 좀 콧소리도 살짝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불러야지 이게 사실 맛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영탁이 과연 이 맛을 살릴 수 있을지 자 영탁 번지점프 뛸수 있습니까? 겁납니다. 자 전방 향해서 3초 어마 사랑해 영탁 갑니다. 하늘을 달이다 영탁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도 더 이상 다리를 꽃 하나 없었지 진짜 흔들려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씨가 생일을 맞이해서 그 위에서 이제 케이크도 촛불도 불고 우리 이찬원 씨는 벌벌벌 떨고 야 근데 영탁 씨 대단하네요. 여러분들 정말 번지 점프 타본 적 없이 저는 한 방송으로 한 대여섯 번 타봤나 와 타면 탈수록 무서워요. 농담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다리에 묶어서 거꾸로 탔거든요. 다리 탁 떨어지는 거. 근데 이제는 한 30대 후반부터는 그렇게 타면 안 된대요. 왜냐면은 갑자기 운동하는데 그래서 허리에다 묶고 허리에다 했거든요. 야, 근데 저 상황에서 이 어려운 노래를, 와, 영탁 정말 대단한 게. 영탁은 만약에 트로트 가수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 괜찮겠어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도 잘하고, 트로트 잘하고, 영탁은 못하는 게 뭐야? 도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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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트도 잘하고 발레도 잘하고 가요도 잘하고 야참 그러고 보면은 참
우리가 뭐 했나 싶어요. 지금이야 이제 영탁이라는 사람이 미스터 트롯에 나와갖고 이렇게 우리가 열광하는데, 그 네가 왜 거기서 나왔대도 이렇게 조금 인기를 있었지 썩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역주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미스터 트롯 다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방 가는데 휴게소 들릴 때마다 다 영탁 노래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막 하는데, 야 기분 좋습니다. 우리 영탁 씨 오랫동안 무명으로 있었던 설움 다 이겨내고요.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멋진 음악 보여주시고 CF도 많이 찍어서 이것도 많이 들어와서 예? 좋은 집 가고 예?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영탁은 인성 탁 노래 탁 실력 탁탁 타락 탁탁탁 영탁 최고입니다. 근데 영탁만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영탁 좋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복과 힐링을 다 잡으시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니, 타기 어머님, 도대체 우리 타기는 어렸을 때뭘 먹었기에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깡도 세고 번지 점프도 잘하는 겁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냥 요즘 밥안 먹어도 배부르시겠네. 영탁 최고, 영탁 팬그룹 여러분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